학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성재훈입니다. 6월의 허브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공백을 끝내고 한양대 대표 축제인 라치오스가 화려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고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권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양대학교 대표 축제 라치오스가 2022년 돌아왔습니다. 2020년 휴, 2021년 새로운 한양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축제인 만큼 교내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기대감 어린 표정과 들뜬 발걸음으로 학생들은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 축제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었던 캠퍼스의 그런 생활들을 다 녹이고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라치오스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린다라는 게 중점이었는데요. 예전의 추억을 다시 복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동아리와 교내 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부스와 푸드트럭, 플리마켓이 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메인 무대는 많은 학생들의 함성을 자아냈습니다. 한양가요제와 단체 응원전, 거기에 동아리연합회와 애무년의 밴드 연주, 춤, 힙합 공연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싸이를 비롯한 잔나비와 에스파, 다이나믹 듀오와 지코의 공연은 축제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특히 대학 축제가 처음인 일명 코로나 학번들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대학 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 학번이라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 되게 많은 학우들의 공연도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모인 것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인데 아주 신나는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정말 행복했던 3일을 보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라치오스 도약은 많은 우려와 걱정 끝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단과대 체육대회와 가을축제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여전한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환경 속에서 축제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HUBS 권하인입니다. 최근 사회과학대학 일부 학생들이 광주 역사기인 과정 중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시위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특정 정치 성향을 띈 단체가 다수 참여했으며 이를 모집한 사람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및 간부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일부와 학생 몇몇이 전국대학생 광주순례에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학생 광주순례는 대학생 결의하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등 정치적 성향을 띈 단체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인 행사였습니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광주 역사기행 참가 과정 속 정치적 시위 참여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화제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양일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 부스 프로그램, 골든벨, 문화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전국대학생 진보연합 이하 대진연의 신입실천 멋쟁이 창조지역경쟁운동의 일환으로 지인조직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회과학대학 학생을 모집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과 이를 중심으로 한 학생회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며 특히 문제가 된 점은 14일 오후 7시에 진행됐던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대학생 문화제였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라, 윤석열은 사죄하라, 사드 배치 철수하라,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정치적인 구호가 외쳐졌는데 학생회장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권유를 받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의 행사가 진행되는 줄 모르고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와 동일한 기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에 학생회로부터 직접적인 제안은 오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로부터 기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생회 측에 제가 참가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 광주 기행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련 서적지를 방문하고 단순히 추모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안내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논란거리를 떠나서 많은 민간인들이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임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화제로 부르는 행사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들이 외쳐졌습니다. 이렇듯 참가했던 학생들은 행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해명욕으로 지난 2일 올라온 입장문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공개적인 모집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참가한 활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의 내용과 달리 해당 행사 인원에 대한 참가 모집 포스터가 사회과학대학 게시판에 붙었던 적도 있었으며 참가 당시 관계자는 한양대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참가자의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있는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추모 행사 당시에도 일부 학생회 학생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섞어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실제로 해당 행사는 진보대학생 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역별 실천단 활동으로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등장한 회차에서는 무대형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학생회장님께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입장문에 써서 학생의 전체가 참여하는 존재일 때 보여주셨는데 입장문에서도 정치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 번 피드백을 드렸고 현재 인스타에 올라간 입장문이 최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입장문이에요. 추가로 전체 회의 때 학생회장님께서 학생회대 구성원들과 학교대에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모집할 때 왜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행사인지 미리 언지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는 본인 또한 몰랐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매년 광주 비행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집행부 인원 중에서는 행사 무대에 서신 분까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색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생이면 특정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모인 분들은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 저희 학생이면 서로 정치적인 사상을 공유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조심스러운 대화 주제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의 내부 인원들 모두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전에 진행했던 노란리부 배부 사업에서도 진상규명이라는 워딩을 사용한다던가 시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부스 뒤에 배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했었고 비대위 체제 회의에서도 노란리부 배부 사업을 진행한다는 인증을 받으셨던 말뿐이지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최근 전체회의 때 학생이분 한 분이 학생 대표로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조심히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학생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며 학생회장이 아닌 개인으로서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행사에 참가했을 뿐이라고 착오를 일관하셔서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어떠한 정치적 사상을 지지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매년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사에 갈 것을 제안하며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의견으로 일관하는 사회과학대학 정학생회장과 간부들은 보다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HBS 정현욱입니다. 37년 역사의 한양플라자가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4월 개관한 홈즈에 이어 학생들의 이동 편리성과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해 한양플라자 테라스에 새로운 공간을 증축합니다. 또 승강기와 장애인 경사로도 설치됩니다. 본 공사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에 완료됩니다. 우리 학교가 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해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학교는 SK하이닉스와 지난 5월 반도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공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졸업 후 SK하이닉스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미래의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83주년 개교 기념식이 서울 캠퍼스 백남음악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우승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선 백남 석학상, 장기 근속상, 모범 봉사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수업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던 2022년 1학기, 어느덧 종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달성하셨길 바라며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대방송국도 다음 학기 더 좋은 보도와 탐사로 유익한 뉴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6월의 업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UBS